제가 전망하면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예. 저는 올 하반기부터 장기금리 떨어지고 내년 가지고는 또 기준금리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맞기를 바라죠. 예, 예. 근데 이제 박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사라. 이제 겨우 나 주식 감자 봤는데 교수님은 지금 뭐 투자하고 계세요? 예, S 뭐라고 한 거예요? 어? 저랑 같은?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네. 과연 지금의 상황은 근데 저는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좀 뵀는데 네. 원래 김영익 박사님 교수님 하면은 아, 한국의 닥터 둠이다. 맨날 약세라 그러고 맨날 현금 갖고 와라 그러는데 네. 아우 엊그저께 만나 뵀더니 4월엔 사야죠. 아, 4월은 사는 내가, 아, 그럼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바로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나오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4월 좋습니까? 예, 제가 뭐 1월 말에 나왔었더라고요. 네, 그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네. 어려운 시기만 저를 불러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조금 나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뭐 이사 뭐는 반등하고 4월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네. 예, 그때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네. 예. 어려워지면 늘려라. 예. 지금은 아니고. 예, 예. 4월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제가 주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연중으로 보면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4월이 제 예상치 보면 제일 낮은 달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7억 6천만 달러였어요. 예. 예, 그런데 4월은 무슨 물론 제 모델 수치입니다만은 한 25억 4천만 달러 정도 줄어요? 예, 많이 줄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주가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0.85쯤 되기 때문에 4월은 주가가 좀 저정을 보일 수도 있다. 예, 그런데 5월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4월에 주식을 사십시오. 4월에 일평균 수출액이 줄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좀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네. 분기 말 3월까지 많이 수출을 해버리거든요. 예. 예, 그리고 4월은 분기 초니까 조금 3월 말에 밀어내기 수출이 수출한다.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4월은 계절적으로 좀 줄어든 달이긴 합니다만은 네. 예, 그래도 26억 달러에서 25억 4천만 달러로 물론 제 모델상 수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줄어드는 폭이 좀 크거든요. 아마 세 경제 둔화 영향도 좀 이제 4월부터는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하긴 뭐 아까 그 석유류 저 정제 마진 말씀드리면서도 정제 마진을 다 향유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 이 워낙 화학제품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수요가 많이 준대요.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겠죠. 예,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그 BSI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예, 제가 이 그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BSI 전체도 지금 제조업 3월에 많이 떨어졌고요. 예. 이 채산성 지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기업들이 상품 수준의 일정한 가격에 받아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채산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매달 기업들을 물어봐서 BSI를 작성하는데요. 제조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기업 경영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걸 보면은 아마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고 이게 이제 4월에 주로 발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군요. 예, 주가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참고로 이제 상관계수가 더 높은 게 우리 주식시장에 꼭 참고해야 할 변수 중 하나가요. 한국은행에서 뉴스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네네. 예, 포털 사이트에 각 언론들 네. 기사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뭐 금융시장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요. 좋다, 나쁘다, 뭐 중간이다. 이걸 AI가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이 뉴스 심리 지수가 한국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발표하는데 이게 주가에도 선행하거든요. 심지어는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선행해요. 네. 네. 예, 그걸 이거를 한국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월간으로도 발표하고 예, 일간까지 발표를 그렇군요.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지표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심리 지수. 예, 예. 예. 이게 그 작년 4월에 고점이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주가가 6월에 고점, 월말 기준으로요. 예. 예, 이게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이런 지표들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표들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충분히 살 만한 매력적인 상황은 지금 이제 된 것 같다. 아니죠. 지금이 아니라 이제 4월 달에 좀 더 예, 빠질 4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 4월 달에 조금 더 이제 빠질 때 사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4월 사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게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어느 정도 주가가 앞서가느냐. 사실 작년 4월에는 한 40% 정도 앞서갔어요. 그래서 수출도 증가하지만은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이 거리가 좁아져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수출도 증가하지만 주가가 뒷걸음질을 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1, 2월부터는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주가가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의 가소평가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아.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아마 4월에도 이 가소평가 영역이 있을 거예요. 예. 예, 4월에는 또 수출 일평균 수출 금액이 낮아지니까 뭐 이거로 제가 적정 주가 추정해 보면 한 2,650 정도 월말 기준으로 뭐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월말 기준으로 하면은 1월 말이 2,663 정도 됐었고요. 예. 예. 월말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예상해 본 4월이 제일 낮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올 연간 한 해로만 본다면은 4월이 예, 주가가 저점일 것이다. 통상 미국 시장은 4월이 좋다고 하는데. 예. 아, 예.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 4월이 제일 퍼포먼스 좋다 그러는데 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 네. 근데 저기 보면 아까 그 자료에 왼쪽 오른쪽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렇게 쓰신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주가가 그 가대평가됐던 게 2007년 이 무렵이었었어요. 예. 이때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은행들이 전부 주식형 펀드 캠페인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무려 144조나 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이때 이제 가대평가됐었죠. 예. 예, 그런데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하면서 아,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간접 투자가 만든 과대평가 구간이니까. 예, 간접 투자. 이번에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많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좀 가대평가 국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 이 무렵에는 펀드, 주식형 펀드, 이번에는 직접 투자. 네. 이게 이제 주가가 적정 수준에 비해서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자리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은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물론 올 한 해 이야기입니다. 네. 뭐 내년 전망은 또 시간이 갈수록 해야 될 텐데요. 네. 네. 온 한 해만 보면은 저는 4월이 가장 뭐 주가가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닐까 뭐 연초부터 그렇게 꽤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4월 지금 며칠입니까? 4월 6일이죠 오늘. 네. 4월 6일인데 지난달 하순부터 쭉 반등을 해가지고 3월부터는 올랐는데. 네,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가장 낮은 국면이 되려면 지금부터 계속 쭉 빠져야 되거든요. 예, 제 모델상으로는 그럴까요? 아, 예, 저, 아. 그거는 뭐 제 모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무슨 모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왜 모델을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드나? 4월 이제 겨우 좀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요즘에 조금 살아났었거든요. 아, 내리 꽂는다고요 이제 여기가? 아, 이거 왜 그 모델이에요? 아, 왜 그 모델이에요? 왜 그 모델? 아까 저 일평균 수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일간 애칭 모형도 뭐 여러 가지 주간 애칭 모델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확실 뭐 제 모델상으로는 네, 네, 네. 4월은 네. 뭐 월말로 갈수록 중반 이후로 갈수록 안 좋긴 하고요. 천천히 그 모델을 구성하는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물가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한 수출도 있고 뭐 BSI도 있고 있는데 네. 그거 몇 가지 좀 그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시죠, 뭐. 그 모델에 들어가는 변수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 물가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네. 예, 제가 이거거든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가대평가됐고요. 예. 아하. 예, 그다음에 이게 선행지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가는 올랐었거든요. 예. 어제 소비자물가 발표됐는데 많이 또 오르게 나왔습니다. 올랐죠.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국면에서는 저는 주식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주식시장으로 지금 데드크로스 발생한 거네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예,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선행지수가 하락세가 저는 추춘거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중요한데 물가가 한 5월까지는 4%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원물가인데요. 예. 왜 제가 근원물가를 그리냐면 근원물가가 더 안정적이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제 4.1%를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에는 에너지 농산물 가격이 다 포함돼요. 그런데 그건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할 때 이 근원물가 그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한 거를 네. 이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예상하면 뭐 4, 5월까지는 좀 더 높은 수준 유지하는데 네. 하반기로 갈수록 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이 차이를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행지수하고 물가상승률 차이.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주가는 안 좋다. 아, 그래서 저건 이제 하반기 네. 이후에 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선행지수 일시적으로 상승하니까 예, 예. 만약에 저 국면이 진짜 제일 안 좋은 국면이 4월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사서 하반기까지 버티면 그렇습니다. 난다 이런 예, 예.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제 방향을 전환하거든요. 선행지수는 뭐 추춘거리가 조금 오를 수가 있고요. 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7 정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지금 방향 전환하는 모습이 하반기에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뭐 4월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월부터는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야기처럼 4월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네.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가요? 지금 이미 4월에 들어왔으니까 네. 좀 반등 국면이죠. 오늘 물론 이제 어젯밤에 미국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불안한 생각을 갖고 이제 우리 장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교수님 예측대로 되지 않고 4월에 안 빠지거나 올랐어요. 예. 그러면 사요 안 사요? 그래도 사야 됩니다. 그래도 사야 돼요? 예, 예. 지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예, 지표상으로는 방향이 전환하니까. 예. 예, 그런데 4월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사실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매월 1일날 제일 빨리 발표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11일 또 20일 네. 이것도 발표하거든요. 네. 아마 11일 일평균 수출 금액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11일 날 10일 열흘 데이터가 동안 예, 발표가 되거든요. 네. 예, 그때 제 예상처럼 예, 지난달보다 많이 낮아졌는가. 제 예상보다 높으면 주가가 제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예, 네. 예, 머무를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저 한국은행 채산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에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모든 수치들이 예.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예, 저는 실물 충격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우리 주식시장이 뭐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한다 이런 충격은 이미 다 흡수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 4월 달에 뭐 기업 실적이 과연 예상만큼 나오느냐, 예. 예, 그다음에 이 선행지수 같은 게 실물 지표들이 예상만큼 나오느냐, 예. 예, 그런데 4월에는 예상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전반적으로 박사님의 분석을 보면 이제 어쨌든 경기에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그 대전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경기란 측면에서 우리의 경기의 정점과 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로 보면은 예. 주가 추세 상승은 상당히 멀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그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3페이지 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순환일이라고 그러는데 기준 순환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이 경기 정점이었다 저점이었다 예. 이걸 쭉 발표를 하거든요. 예. 72년부터 발표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통계청에서 좀 부지런하지 않아요. 예. 2017년 9월이 경기가 정점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한참 지나고 나서 발표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미국은 MBER에서 굉장히 빨리 발표해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전미경제연구에서 작년 3, 4월이 경기 수축 국면이었다. 금방금방 판단해서 좋은데요. 우리 통계청은 이걸 굉장히 늦게 판단합니다. 사후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고 언제가 경기 정점이냐 저점이었다. 주식시장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 아, 추정해 보니까 예상하죠. 2020년 5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20년 5월. 예예. 코로나 두 달 뒤. 예예. 예.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으로 이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게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이 그림에서 이 어두운 부분은 경기 수축 국면이고 밝은 부분은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 2월까지.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우리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 2년 됐네요. 예, 2년 됐죠. 국면이. 예, 예. 저 빨간색, 파란색 선은 뭐예요? 이 빨간 선이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아, 예. 이게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선행지수라는 게 미래의 경제를 예측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2월까지 계속 하락해 버렸거든요. 그것도 100 이하로 떨어진 거니까. 예, 추세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환 변동치는 또 뭐예요? 경기 선행지수면 선행지수인지는 알겠는데 순환 변동치는 또 뭡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뭐냐면 예.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모든 경제 지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커집니다. 상승합니다. 그런데 네. 아. 그 추세가 있다는 거죠. 그 아, 추세를 빼버리고 사이클만 구한 게 네, 순환 네, 변동치라고 해요. 아, 절대치 자체는 커질 수 있으나 네. 그게 이제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 장기적으로 이렇게 경제 지표는 올라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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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세에서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네. 이 경제 지표에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이 사이클만 뽑아내는 게 순환 변동치라고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빠졌네요. 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은 조만간 경기가 수축 국면에 네, 들어설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이 경기의 확장 국면 후반이든지 아니면 네. 정점 무렵이든지 네. 조만간 수축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경기 수축 국면 평균이 물론 11개월 짧은 경우도 있고 29개월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은 19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1년은 경기 수축 국면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주가가 상승한다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걸 보면은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직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수축 국면 내에서의 반등 국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니까. 제자리 가는 과정에서 반등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자리가 얼마냐. 예, 제가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로 해보면 뭐 2950 정도. 뭐 이 정도가 뭐 적정 수준의 주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예. 작년에 3300을 넘으려면 경기가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서야 된다. 들어서야 된다. 예,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권은요? 지수 그 수축 국면을 오롯이 반영한 주가의 바닥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제가 저번에 저 프로님이 저 네네네네. 구체적으로 물어보길래 4월 달에 2500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조금 더 일평균 수출이 늘어났거든요. 좋았죠. 3월 달이. 예, 예. 그래서 4월 말 지수는 한 2650 정도. 2650. 이 정도 나옵니다. 2650이요? 예. 지금이 얼마지? 지금이 2700. 80인가? 2750 정도 네. 뭐 이 정도 되죠. 지금이요? 아. 그러니까 100포인트라는 거는 뭐 비율로 보면 뭐 한 3% 뭐 네. 그렇게 크게 아,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2760이니까. 네. 3%. 그런데 네. 이제 박사님 말씀 중에 경기의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큰 사이클이고 확장 국면의 정점을 우리가 경기 과열이라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수축 국면의 저점을 경기 침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점이 어딘가는 이제 확장 국면의 정점은 우리가 이제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미 박사님 말씀은. 지금 이제 정점이 지났다. 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예. 예. 이제 지금 이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아, 현재까지 지금이. 예. 지금이 거의 정점 무렵이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네,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거니까. 또 19개월 참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더 짧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최소한 네.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선행 6개월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네.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돼. 물론 안 된다고 제가 안 된다고 물론 주가가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경기 순환 사이클은 저 미국에서 요새 그 장단기 금리차 계속 이 방송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장단기 금리차가 어제는 좀 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하반기에는 구조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특히 하반기에는 구조적으로 역전이요. 예,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내려오면서. 떨어지면서. 그게 계속 내년에 역전 상태를 갈 거다. 예, 경기 수축을 예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도 가요 원래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역전 아니고
아니 상당히 가격 보면 오래간 적이 많습니다. 아 장기가 단기보다 더 내려간 게요? 예, 예 내려간 거죠. 아,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장기 금리, 네. 단기 금리 같이 오르면서 이거는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네. 예, 그런데 전 하반기에 내년 경제 성장이 하락할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장기 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0년 국채 수익률. 예. 그러면서 역전되면 이건 완전히 경기 침체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 장기 금리를 뭐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쯤에 아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더 머물 이유가 지금부터 크게 뭐 갈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그래서 아니, 종목 잘 고르는 종목장은 거. 뭐 그 종목 박스권이니까요. 네. 종목장은 활기차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 종목 잘 고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좀 예, 쉬는 게 낫고 저는 채권 투자는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슬 장기 투자. 내년에 경기 수축되면 장기 금리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저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3% 좀 넘었습니다. 3% 좀 넘었죠. 3.09 네. 정도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하면 1.9%예요. 실질 GDP. 명목은 3.3%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10년짜리 3%라는 것은 거의 적정 수준 와 있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제 지표면 내년에 조만간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 장기 금리는 떨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채권 투자. 사실 그동안 채권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엄청 고통스러웠죠. 예를 들어서 저 10년 국채 수익률이 네. 한 2년 전에 1.3%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3%니까 네. 지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손실을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는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은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국민연금이라서 공무원연금 같은 연기금들은 야 지금부터 채권 투자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갈 거고 에. 그럼 빈자리가 주식 쪽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중을 매년 말에 조정하는데요. 에.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또 올 네. 연말에 가면은 뭐 올해는 분명히 주식 수익률이 낮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연기금 수익률 보면서 저는 예, 작년에 한 뭐 연기금 수익률 보니까 11%, 12%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 3년 평균이 평균 수익률이 3년 평균 11%예요. 예. 예, 그런데 장기 평균은 6%거든요. 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3년 동안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미국 주식 사서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주로 미국 주식 샀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도 예, 작년 보니까 주식 비중이 44% 정도 되는데 네. 해외 주식 비중이 27%. 그러니까요. 국내 주식은 17%밖에 안 되죠. 네. 네. 그동안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이 좋았죠. 예. 그렇게 수익이 뭐 높았던 겁니다. 운영 잘한 거지 결과적으로. 예, 네. 운영 잘했습니다. 네. 잘한 예. 거죠. 예, 네. 잘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88년부터 예, 작년까지 보니까 국민연금의 주식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돼요. 연평균 10%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아,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에 그냥 그 부의 계정을 해서 그냥 거기다가 주식 운영을 맡겨버릴까. 그런 아니, 거 안 하나. 이제 겨우 나 주식 감잡았는데 이제 채권으로 가야 된다니. 그 채권이 근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 금리는 좀 오를 수 있지만은 장기 금리는 제가 전망하면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예. 아니 미국이 예를 들어 올 연말까지 뭐 몇 프로까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반영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시장 금리는 좀 미리서 반영을 장기 금리엔 예. 항상 보면요 우리나라도 기준 금리하고 지금 시장을 대표하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시장 금리하고 현재까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르고 뒤따라 가지고 기준 금리를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기준 금리를 내렸거든요. 예, 저는 올 하반기부터 장기 금리 떨어지고 내년 가지고는 또 기준 금리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박사님 이제 주식 시장으로 다시 좀 좁혀서 네. 4월이 가장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있는 장이고 그 저점 구간에서 사면은 네. 상당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맞기를 바라죠. 예, 예. 4월 달에. 아니, 뭐, 선배님이니까. 근데 예. 4월 달에 그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박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엔 사라.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4월에 많이 빠지면 많이 사고. 예. 4월에 덜 빠지면은 아니면 지금 상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도 지표의 개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주식은 늘려야 되고 절대 예.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적정 주가 2,900이니까 예. 2,900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 예. 근데 싸게 사면 많이 먹는 거고 예, 그렇죠. 지금 사면 좀 덜 먹는 거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그런 말씀이시라니까. 아, 어? 이제 나 주가 감자 주식 이제 감자. 아니, 근데 봐봐. 지금 얼마라고? 2,750? 2,760. 2,760에서 2,950이 적정 주가라고 하시니까. 예, 예, 예. 200포인트가 있잖아. 예. 근데 박스권이란 말이야. 예.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가 지수를 올리지 않는 전제가 있다면 예. 그런 정도의 박스권에 시세 분출되는 게 엄청 많아져요. 그렇죠. 종목상으로는 엄청 많죠. 화려한 예. 종목 장세가 나올 예. 수도 있다니까. 예.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 자기가 다 종목 투자하고 있잖아 지금 40개. 예. 그중에 좋은 포지션이구만. 그중에 나오는 애들이. 지금 자기 삼성전자도 없고 현대차도 없고 LG엔솔도 없고 하이닉스도 없고. 그럼 자기 유리한 포지션이구만. 아 그럼 유리한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이 중에 푹 빠진 애들 있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시장을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요새 저 방송에서 열어서 저 부릅니다만은 앞으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는 시기입니다. 왜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아. 주가 지수는 일정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주가지수 예측할 아.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종목을 잘 보는 사람이 필요한 예. 거군요. 종목을 잘 보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서 박평장 부장님 같은 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활약을 해야 될 시기죠. 아, 왠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십니다. 아, 그러니까 더 이게 신뢰가 가는데. 아니 우리 저 교수님은 지금 뭐 투자하고 계세요 혹시?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예, 저는 종목은 뭐, 말고 그냥 뭐 전체적인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주식 투자를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77% 실물이고 23%가 금융인데요. 예. 예, 저는 60%가 금융자산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보험이 한 30%고 은행에도 돈 안 맡깁니다. 전부 주식이고요. 저는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배당 투자는 꼭 합니다. 아.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종목 말씀드려서 괜찮습니다. 어쩔지 모르겠어요. KT 같은 주식. 저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은행에다 맡기면 1% 주는데 그거 배당 수익률 4 내지 5%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저는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 비중 줄였습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예,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인컴 펀드 형태로 운영하셔야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인버스 ETF를 사는 거죠.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요. 인버스? 예. 그러니까 인버스 ETF를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물론 줄여놨는데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삼성전자 주가 제 목표하는 수준까지 가면은 예. 인버스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저는 뭐 4월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목표하는 게 이제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 갔을 때 제가 7만 5천 원 간다고 이렇게 주장했더니 사람들이 근데 지금 7만 원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낮아요. 지금 저는 그 가격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더 낮은 가격이 되면 인버스는 그때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예. 그 돈으로 삼성전자 더 산다. 예. 아, 이런 전략이신 거구나.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저는 추세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네. 뭐 전기차 ETF. 아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예. 성장주는 또 성장주대로 사시고 그거는 저 그냥 오래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 안 하세요? 바이오 어딘가요? 바이오요? 네. 바이오 종목 하나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예. 아 예, S 뭐라고 한 거예요? 어? 저랑 같은?
예, 그거는 아니 무슨 아 우리 동료인가 봐요. 김영희 주식 동료. 김영희 경영이십니까 이거. 아 그거는 뭐는 장기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아주 옛날에 사가지고. S가 셀트리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구나 참 셀트리온. 네, S 그러니까 한글로 네. S 뭐죠? 예. 아 맞습니다. 저랑 같은 어제 공개됐잖아요. 아 아니, 설마. 아 같다니까요? 아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예. SD팜 아니야. 아, 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 저는 뭐 이런 거는 장기적 추세라고 아, 보고, 아, 아니, 제가 그거를 저희 학생들한테 뭐 아, 30만 원 안팎에서 사라고 권유했었는데요. 아, 예. 삼성. 제가 그거를 그렇게 권유한 건 추세라고 생각했고. 삼바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 저 삼성 전거 고 이건희 회장이 예. 삼성전자 이렇게 그 뭐 뭡니까 집에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총수. 예, 총수였을 때. 예. 세계 유명한 CEO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 CEO 역할을 할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드님은 과연 뭘 가지고 아버지를 본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바이오일 것이다. 삼발다. 네, 그래서 뭐 그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고 있는 거죠. 30대 야. 들어가셨어요? 예. 지금 뭐 굉장히 비싸지 않나? 100만 원 넘었다. 최근에는 또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정프로가 네. 중얼중얼거려. 아니, 아니,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으면. 저 100주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그렇게. 징징이 아니라 거의 어거지를 쓰시는 거예요. 출연료 얼마를 드린다고 100주를 주냐. 출연료 그러면 뭐 어? 1년 12달 계속 출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아. 그렇잖아. 아, 코르케트 시장을 보고 계신 거 여러분도 이제 한번 잘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금리가 네? 금리가 하반기에는 장기 금리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아,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국채가 지금 3% 넘어갔잖아요. 10년짜리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 신용도가 조금 덜 안 좋은 은행채 여전체라 그러거든요. 카드 캐피탈 예,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여기다 스프레드 붙여가지고 4, 5% 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채 BBB 중에 이거보다 더 신용도가 안 좋은 거는 더 올라가요.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물론 부도 안 나야 되죠. 예, 그런 예. 채권을 사놓으면 예를 들면 쭉 빠지면 아니 5% 먹을라 그게 아니고 5%는 캐리고 예. 그다음에 캐피탈 게인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수익률이 쭉 빠지면. 예. 그래서 굉장히 짭짤한 수익률이 나오고 대부분 그때가 주가 안 좋아요. 그거 싹 팔아가지고 또 주식을 사고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 원래. 네,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를 말씀드린 것은 자산 배분.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그런 네. 식으로 네. 자산 배분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금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주식보다도 예. 채권을 잘 째려보고 있어라. 예, 그렇습니다. 기회가 올 것이다. 예, 이런 네, 말씀이시고. 네. 그다음에 예,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 지수 때는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경기를 봤을 때 그렇다. 예. 아, 네. 예, 그래서 2950. 그런데 이게 종목 장세라고 하면 숲보다 나무를 보면서 이른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종목들도 예. 출현한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최근에 굉장히 화려한 종목 장세거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제 좀 정프로가 좀 진행상에 네.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거는 예.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의욕이 충만해요 지금 최근 아, 한 달 동안 제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해버린 네.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까지 S모 바이오를 어제 공개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우와 막 그랬는데 아.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아, 좀 S라고 그러셔갖고 S 한글로 S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알파벳 S인 줄은 몰랐습니다 박사님 네. 누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되는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예. 정프로는 종목으로만 갑니다. 대나무 죽순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렇게 하시죠. 뭐 지금 4월 6일이니까 네. 4월 20일 그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예. 한 21일 경에 예. 한번 더 아니 왜냐면 그게 네. 중요하지. 4월 20일이 중요하죠. 이 수출 네. 데이터를 되게 제일 중요하게 보시니까 예. 4월 뭐 11일 날 나오실 수는 없으니까 예. 4월 20일 그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예. 한 번 더 저희 모셔서 예. 중간 점검 해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영익 박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21일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